비타민C가 수용성이고 좋은 항산화제 이런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입으로 먹었을 때 흡수율이 그닥 좋지 못하다 이런 것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. 고용량 비타민C를 원하면 리포소말 비타민C가 좋은 선택일 것 같네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현명하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KNL 기능의학TV는 질병의 원인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 이 채널을 방문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제 실력이 부족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이 잘못된 것은 있을 수 있어도 과장하거나 상상의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일은 없으니까 혹시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이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 제가 참고한 과학적 문헌들은 이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서 몸에서 합성이 안 돼 섭취해야 하는데 흡수율이 좋지 않습니다. 주사가 아니면서 먹는 것으로도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리포소말 비타민C가 등장하는데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로 합니다.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.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,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.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영상을 올리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. 구독은 무료입니다. 리포솜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이 물속에서 이중층을 만들면서 속이 빈 방울 같은 구조를 이룬 것을 말합니다. 인지질은 친수성 부분과 소수성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소수성 부분 중 하나는 불포화 탄화수로서 시스 구조, 이렇게 시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게 포화 탄화수고 이쪽이 불포화 탄화수 중에 트랜스 구조인데 트랜스 구조는 포화탄화수하고 모양이 길쭉한 게 비슷하죠. 약간 꺾인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시스 구조인데 트랜스 구조는 포화지방산과 비슷하죠. 물론 자연에는 트랜스 구조는 없습니다. 세포는 물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어 친수성 부분이 물 쪽으로 소수성 부분이 서로를 향하며 여기 그림처럼 이중층을 형성합니다. 우리의 위는 외부에서 몸으로 물질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입구이므로 소화기관의 다른 곳과 다르게 위의 경우 pH가 2 전후입니다. 위는 매우 산도가 강해서 이 물질을 살균, 분해하는데 비타민C의 경우도 직접 정맥으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먹는 경구투여의 경우 흡수율이 낮은데 신체는 전체의 7-8%만 흡수합니다. 따라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리포솜 안에 비타민C를 넣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리포소말 비타민C입니다. 리포소말 비타민C의 흡수율은 최대 85%에 이릅니다. 또한 비타민C는 철분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. 비타민C는 비타민B와 함께 수용성 비타민으로서 산화 스트레스의 핵심인 활성산소를 감소시키고 조직을 복구하며 콜라겐 형성 및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의 효소 생산에 관여하고 면역체계 기능에 중요합니다. 대부분의 동물은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있지만 사람은 몸에서 합성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식이공급원에서 섭취해야 해서 필수 영양소입니다. 비타민C와 관련이 있는 질병을 살펴봅니다. 일단 괴혈병이 있고 감기의 경우는 예방효과는 없다고 하지만 규칙적으로 비타민C를 섭취하면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 지속시간이 8에서 14% 감소하고 중증도도 감소했습니다. 비타민C와 관련한 질병은 앞에서 소개한 영상을 참고하면 좋을 텐데 위에 카드를 띄워놓겠습니다. 비타민C는
채소나 과일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므로 일반적인 비타민C 섭취는 채소와 과일을 잘 섭취함으로써 이룰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비타민C를 하루에 100mg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 그런데 이 권장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묘합니다. 비타민C가 수용성이므로 소변으로 배설된다는 것은 몸에서 충분하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. 마치 대변을 보면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과 같은 표현이죠. 아무리 배가 고파도 대변을 보면 더 이상 먹으면 안 된다. 뭐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. 리포소말 비타민C는 비타민C 흡수율을 크게 높입니다. 그러니 고용량 비타민C 섭취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비타민C 보충제보다는 리포소말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리포소말 비타민C는 세포막과 유사하게 생긴 리포솜 그 속에 비타민C를 넣었기 때문에 위를 무사히 통과한 다음 소장에서 흡수되니까 흡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죠. 간혹 지용성 비타민C 이렇게 선전되는 아스코빌 팔미테이트 등으로 혼란을 불러오는데 이런 것은 자연에서는 없고 실질적인 비타민C 함량도 낮으므로 선택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리포소말 비타민C를 선택하려면 레시틴에서 유래된 포스파디딜 콜린 이런 인지질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게 좋고 레시틴은 해바라기에서 추출한 것이 나은데 당연히 GMO는 피해야겠죠. 비타민C가 수용성이고 좋은 항산화제 이런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입으로 먹었을 때 흡수율이 그닥 좋지 못하다 이런 것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. 고용량 비타민C를 원하면 리포소말 비타민C가 좋은 선택일 것 같네요. 특히 암 환자는 고용량 비타민C를 원하면 리포소말 비타민C를 선택하는 게 흡수율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. KNL 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. 건강에 관련한 소중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영상에서 다루길 원하는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 댓글란, 커뮤니티 이런 곳에 그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제가 자료수사를 통해서 최대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